안녕하세요. 베란다 놀이터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요 분에서 지금 농장에서 온 화분 그대로 여기서 지금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갈이 좀 해주려고 해요. 여기 휴밀리스는요, 여기 요 분에다 해주려고 합니다. 군생이 나이라 흙을 잘 털어야겠죠? 오래 여기서 이렇게 자라가지고요, 화분에 꽉 지금 흙이 단단해져 있어요. 털어야지 나다가 분리가 안 되죠. 이렇게 꽉 쩔어가지고 있어요. 네, 화분. 뿌리가 엄청나게 펼쳐져 있네요. 얘는 군생으로 이렇게 뻗어서 이렇게 나왔네요. 근데 지금도 여기 차고. 아, 보이시나? 지금도 여기서 이렇게 자고를 이렇게 여기 치고 있어요. 이렇게 식물이요, 나이를 먹으면은 자고도 이렇게 잘 품더라고요. 여기 그냥 요 밑에서도 나오고 다글다글하네요. 이럴 때는요, 이거 하엽을 잘 띄워줘야 돼요. 봄에 하엽들 많이 띄시잖아요. 그러면은 잘못 띄면은 이렇게 아가도 다 분리를 시킨답니다. 제가 오늘도 이렇게 하엽 좀 띄워주는데 아가를 막 같이 이 항상 요 하엽 밑에서 아가를 품더라고요. 근데 이 하엽을 띄워주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거기서 자구가 같이 딸려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엽 띄워줄 때 잘 보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띄워줘야 되더라고요. 이렇게 놓고 얘를 이렇게 붙들고 그러고 뛰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얘가 가지가 분리가 될 것 같네요. 요즘 이거 저게 다육이들이요, 아가를 많이들 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가들을 잘 보고 하엽을 띄워줘야지. 그렇잖아요. 하엽도 다 그냥 하엽에 묻어갖고 자구들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요즘 분갈이할 시간이 나지를 않아갖고 저한테 있는 아이들은 진짜 불쌍해요. 관리를 제대로 못 받아갖고. 자, 이렇게 하엽을 띄었고요. 뿌리 있는데 뿌리는 그냥 이렇게 훑어주세요. 이렇게 그냥 훑어서 떨어져 나가는 뿌리는 그냥 이렇게 분리를 그냥 띄워주세요. 지금 제가 여기 훑으면서도 아가들을 떨어뜨렸답니다. 군생으로 자라는 아이를 하엽 띄면서 아가들을 이렇게 떨어뜨린 거예요. 얘도 여기 붙어있던 아이인데, 이거 보세요. 붙어있던, 여기 붙었던 아이인데 지금 하엽 뛰면서 걔도 떨어졌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군생인 아이들은요, 잘 달아야 돼요. 가만히
장가만 잘 달아야지 잘못하면은 다 분리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있죠? 뿌리는 이렇게 잘라주셔도 되고 그냥 심으셔도 되는데 이렇게 훑어서 떨어지는 저 뿌리가 있어요. 그런 뿌리는 다 이렇게 훑어서 제거를 해주세요. 이렇게. 이거 이쁘죠? 깔망은 깔았고요. 밑에다 이제 마사는 깔고. 분갈이 그냥 뭐 쉬워요.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앉혀졌잖아요. 그러면은 핀셋으로 살짝 들어갔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흙을 담아주면 된답니다. 이렇게 돌리고 이쪽도 이렇게 동생이나 아이들은 잘못하면은 이거 자구가 다 분리가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아까 자구 하나 떨어진 애가 있잖아요. 여기다 그냥 꽂아주려고. 여기 이렇게 여기다가 꽂아주면은 얘가 여기 붙어서 군생으로 이렇게 자랐던 아이인데 하엽뛰면서 얘가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다 이렇게 꽂아서 심어줄 줄 거예요. 여기 얘는요 자고가 자라가지고 지금 이 목대가 지금 이렇게 꼬부라져서 자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얘는 분갈이를 안 해줘가지고 이렇게 자랐겠어요. 거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고정시켜야 되겠습니다. 그 줄기에서 뿌리 잡으라고. 해가지고 당분간 이런 돌 같은 걸로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심어주겠습니다. 얘가요 이렇게 목대가 있는데 자꾸 얘가 들썩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눌러가지고 여기서도 뿌리를 잡으라고. 그래서 요렇게 요런 걸로 저 여기 철사가 있으면 제가 철사로 이렇게 꼬부려서 해주는데 지금 철사가 없네요. 그래서 요거로 이렇게 꾹 눌러서 고정을 시켜주고 여기다가 흙을 더 이렇게 덮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네,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조금 가만히 있네요. 이렇게 해주고 마사를 또 위에다 덮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됐습니다. 이렇게 군생으로 꽉 있는 아이들은요, 쫙 펼쳐진 아이들은 뭐저 속에까지 마사를 안 깔아도 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보이는 데만 마사를 이렇게 깔아주고, 물줄때 흙만 태워 올라오지만 않으면 되니까. 이게 물줄때 흙만 올라오지 않으면은 그러면 되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보이는 데만 저는 이렇게 해준답니다. 이렇게 하면 요 흙이 입장에 이렇게 묻은 흙들도 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분갈이 할때 저는 그냥 쉽게 해요. 흙이 위에 입장에 묻거나 뭐 말거나 이렇게 하고 뽁뽁이로 이렇게 다 이렇게 털어준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얌전하게 분갈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바쁘니까 그냥 편리한 대로 그냥 해요. 이렇게 하고 뽁뽁이로 이렇게 털어준답니다. 됐죠? 예쁘게 자라주기를 기대합니다. 거진 3년 만에 분갈이 받았어요. 여기 누브라도 얘도 저한테 온지 한참 된 아이거든요. 분갈이 못 받고 요번에서 이러고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 요번에다가 심어줄 거예요. 흙좀 털고. 농장 흙 그대로, 네,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있는 아이예요. 근데 뿌리는 분갈이를 못 받아서 그런가 뿌리는 휴밀리스 같지 않고 얘가 뿌리가 이러네요. 그래도 살긴 잘 살고 있었습니다. 새로 분갈이 해줘가지고. 잘 길러봐야겠어요. 뿌리를 못 뻗었네요. 저는 이렇게 저기 하면은요, 요 가운데 여기를 잘 털어줘요. 요 수관이 막혀 있으면은 아가들이 수분을 제대로 못 빨아 올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은 요 가운데를 흙을 잘 털어준답니다. 분갈이를 안 해줬더니요, 지금 여기서는 뿌리를 못 뻗었는데 여기 지금 이렇게 가지 뻗은 데서 뿌리를 내려가지고 어머매 여기 아가 또 뛰네 뛰어. 아유 네네 조심해야 돼요. 거기서 뿌리를 내려가지고 지금 이러고 자라고 있네요. 근데 어머 아가를 엄청 품고 있어. 속에도 또, 네, 아가를 이렇게 품고 있어요. 얘는 떨어졌습니다. 네. 이렇게 자고
이렇게 하엽 뛸 때요. 꼭 하엽 있는 데다가 자구를 품더라고요. 자, 튼실하게 자리 잡고 있는 아이들은 잘 이렇게 엄마하고 붙어 있는데 아주 어린 애들 있죠. 지금도 아주 어린애. 어린애가 지금 하엽에 묻어서 나온 거예요. 그래도 잘 자라주고 있네요. 여기도 지금 아까 품고 있죠? 요런 아이들은 하엽 뛸 때, 요런 아이들은 잘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 요런 아이들. 하엽 뛸 때, 그런 아이들은 그냥 묻어서 그냥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은 나중에 이제 여기서도 자고 치고, 여기도 자고 치고, 여기도 치고. 어머, 네. 아가를 아주 엄청 품었습니다. 요분에다가 심어줄 거예요. 얘도 그냥 이렇게 뿌리 들어가게 이렇게 앉히면 되죠? 이렇게 앉아서 그냥 흙만 덮어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에서 아가를 많이 품고 있어요. 그냥 이럴 때는 여기 보이는 데만 이렇게 마사를 채워주면은 묵을 때이 가운데는 그냥 아가들이 이렇게 다 가려져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되죠. 제가 지금 마음이 바쁩니다. 지금 저기. 아, 요렇게 두 아이 분갈이를 해봤어요. 근데 너무 이쁘죠? 네, 이쁩니다. 이뻐. 역시 옷을 잘 입어야 돼요. 예뻐 보입니다. 아주. 제가 다 뿌듯하네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